최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벌였다 검거됐습니다. 민간 활동단체가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검거로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이걸 계기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한정됐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40살 박모 씨. 박 씨를 2년간 추적하고 접촉한 건 경찰이 아닌 민간활동단체인 추적단 불꽃이었습니다. 변태 성향을 가진 남성이라고 속여 텔레그램 대화를 이어갔고 만남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상의 아내가 있다고 이제 설정을 해서 그 아내를 이제 능욕하는 대화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납포를 쌓았는데. 경찰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돼 있다 보니 피해자 측이 신분을 속여 직접 추적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장 수사 범위에 성인 대상 범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범 가운데 60%가 성인이고 연령이 다르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 수사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진행되는데 우선 수사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대화방이 사라질 수도 있는 디지털 범죄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은 위장수사 허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남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박석영입니다.